축제 자랑. 전국 축제 자랑. 오늘은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에 떴습니다. 홍성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 한복 곱게 차려입은 게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요. 저기 누구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지금은 로컬 시대에 새로운 여행지를 내숭 없이 보여줄 한국 화가 김현정입니다. 김현정 화가로 말할 것 같으면 자칭 타칭 한국 화계의 아이돌. 특히 곱게 한복을 입은 새침한 처자들의 발칙한 속마음을 담은 내숭 시리즈가 유명해요. 흥 넘치는 한국 화가의 색다른 매력과 함께 뜨거운 축제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진짜 엄청난 축제 분위기예요. 신난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나요. 축제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 아닙니까?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잖아요. 영롱하고 기름진 자태의 대하튀김. 와, 고놈 살이 꽉 찼네, 꽉 찼어. 남당한 대하튀김, 과연 맛은? 조금은 쑥스러운 대하 먹방. 그래도 맛은 최고예요. 요 놈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하. 오호, 대하 싱싱한 것 좀 보세요. 남당한 대하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대하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갯골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하가 맛도 있고 또 아주 향도 아주 좋습니다. 남당항은 천수만변에 있는 국가 어항인데요. 근처에 죽도 안면도가 있어 경관이 끝내줘요. 저기 말 친구 인터뷰 좀. 남당항 좋다. 역시나 구경하느라 바쁜 현정 씨. 어? 뭘 발견했나 본데요? 현정 씨 왜요? 이미 이곳은 관광객 만 원. 왜 모인 걸까요? 아, 바로 대하 맨손잡기 체험 때문. 어린이들이 먼저 대하 잡기 체험에 나서 봅니다. 야, 이 친구는 1kg 정도 잡았습니다. 시가 3만 원. 안전요원도 인정한 꼬마 달인. 따라가 볼까요? 달인 친구는 속만 뻗어도 대하가 척척. 어머님인 누구니? 와, 따님이세요? 네. 수빈아 잘했어. 나 제일 많이 잡았대. 오, 맞아. 그냥 막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린이 친구들도 잘하는 거 보니까 좀 용기가 생겨요. 제가 지금 한복이 좀 젖을까 봐 묶고 있습니다. 치마까지 질끈 묶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현정 씨도 입수. 지금 뭔가 자세가 안 나올까 봐 겁나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영은 대략 수영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충분히 많이 잡히고요. 제가 볼게요. 자, 남당항 새로 입장! 다시 한번 대하비가 내려옵니다. 오, 많다 많아! 자, 남당항 대하잡기 체험 시작합니다. 성공 시작! 아유, 현정 씨 뭐해요?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참가자분들이 정말 빠르게 잡으셔가지고요. 없어요. 많은 대하가 잡혀간 지금 급하게 두리번 대하 찾기. 여기 있는데 어떡해. 아, 못 찾겠어요. 아, 여기 있어. 어떡해. 아! 현정 씨 파이팅. 진짜 많이 잡으셨어.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이거요? 네. 아니 여기 그득 차 있는데. 어머. 와, 노하우가 어떻게 되세요? 빨리 잡으면 돼요. 아, 빨리 잡으면 돼요. 아, 참 늦었네. 어딨어요, 어디? 보이세요? 점프하면 이렇게 올라와요. 어머, 여기 있다. 여러분, 또 빈손입니다. 한복만 잔뜩 젖었어요. 대하잡기 체험 종료. 두 마리 잡았어요. 근데
물 빼면 죽을까봐 물을 넣어놨어요. 대하는 굉장히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워요. 대하잡기 체험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축제를 더욱 즐겨봅니다. 김현정 화가도 초판 등판. 대하잡기 소름을 추후로 승화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저희 대학가기 대회 시작합니다. 신나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까실 건데 만약에 몸을 흔들지 않는다, 신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꿔서요. 와! 바꿔신 분들 신나게 탈타! 아이,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흥이 좀 있으시네. 인정, 인정. 그런데 대안은 잘 까져요? 공부보다 어려워요, 이게. 어머님들 사이에서 열심히 실력 발휘해봅니다. 대하로 태극기를 만드셨어요. 야, 정말 횟집 일하시나요? 박수 치신 거예요? 박수 잘 맞으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어요. 많이 쳐주시고요. 너무 재밌고요. 지금 이걸 많이 당장 먹고 싶은데요. 야, 빨리 먹고 싶다. 박지우 할머니다. 할머니 대하 축제회가 노졸라고 오늘 행사에 참석인데 멋지게 한판 놀고 너 선물 가져간다. 기다려. 사랑해. 미모도 고우신데. 이쁘게 깠다. 아, 이 새우도 엄청 곱게 깠어요. 깠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그 대학 가기 대회 참여하신 소감이 좀 어떻게 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새우 요리를 먹을 때 좀 더 경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한 체험의 늪. 이번엔 대하 요리입니다. 대하 넣고요. 버터도 듬뿍. 이대로 먹어도 맛은 최고겠지만. 레몬을 그대로 쭉 짜서 즙 투하. 이제 노릇노릇 구워주면. 와, 진짜 향 정말 좋아요. 와, 네. 빛깔 좋고. 머리부터 먹습니까? 꼬리부터 먹습니까? 머리부터 주세요. 꼬리 여기만 하시고. 와, 네. 호호 불어 머리부터 입으로 쏙.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한데 향기도 좋고. 이게 제가 만들어도 이렇게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서 현정 씨도 대하 요리에 도전.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요리하는 자태만큼은 장금이 저리 가라네. 곱다 고와. 아니, 집에서 할 때는 이런 거 안 나왔거든요. 역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나 봐요. 이번엔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야채지만 네. 섬유질이 강해야 되는 게 좀 시간이 더 걸리죠. 섬유질이 강한 거. 그러니까 당근이나 샐러드 이런 걸 먼저 그 위에 양파를 넣고요. 여기 이제 매콤하도록 타바스코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스를 뿌려주면 됩니다. 자, 와, 제가 만든 새우 요리 드실 분. 저요. 한번 시식 부탁드립니다. 현정표 새우 요리의 첫 시식.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이. 너무 새콤달콤. 아무튼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행복해. 이거 먹으니까 한 개 더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맛도 검증되었습니다. 남당항 대하축제를 지나 두 번째로 찾은 곳. 시원하게 펼쳐진 갯벌입니다. 1년 내내 축제 같은 서해 갯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기는 영화 촬영도 한 곳인가 봐요. 뭔가 오늘 잘 온 것 같은데. 되게 옹기종기 모여서 뭘 캐고 계세요. 아마도 갯벌에 뭔가 살고 있나 봐요. 한 손 가득 뭘 그렇게 들고 오세요? 와, 진짜 많이 잡으셨네요. 와. 이건 바로 갯고동. 이거 몇 시간 정도 계신 거예요? 30분. 여긴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바지랑. 와, 뭐 장화나 이런 거 신으셔야 되나요? 곧장 가서 그냥 맨발로도 해도 돼요? 아니요, 준비는 장화를 신으면 좋고요. 아, 네네. 맨발로 하셔도 돼요.
일단 가봅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장화를 좀 빌릴 수가 있을까요? 네네, 제가 대여해드릴게요. 대여비는 다 무료로 받고. 아, 정말요? 네. 무료예요? 이거 그냥 쭈그려 앉아서 하는 겁니까? 완전 득템했어요. 저 진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장비를 다 챙겨주십니다. 본격적인 갯벌 체험을 위해 천수만 갯벌로 출발! 현정 작가 무브! 일단 공짜로 얻은 장화를 신고 여기에 목장갑까지 착용하면 준비 완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뭔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뭔가 뭘 많이 잡으셨어요. 어머, 너무 여기 한 마리 떨어졌어. 이게 여기서 잡혀요? 와, 이거는 무슨 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업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정말 싱싱하네요. 빛깔이 정말 싱싱하다.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네, 추억도 많이 만들고. 선생님, 어디가 좀 많이 나와요? 아, 그냥 돌 들면 거기 개들이 막 숨어 있어요. 잠시 후. 나 꽃게 봤어, 어떡해. 야단법석 개잡이 스타트. 네. 아, 이거 참 어깨가 무거운데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도 한 살림 차려보려고. 와,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혹시 밟을까봐 너무 미안해.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미안하다. 미안해도 체험은 해야죠. 이쪽에 되게 뭐가 많나 봐요. 엄청 많아요. 아, 정말요? 저도 좀 같이 숟가락 좀 얹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긁는 거 아닌가요? 살짝만 긁어도 나오는 이게 바로 바다의 다슬기, 갯고동. 분명 꽃게 많다고 하셨는데 돌 좀 더 들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꽃게를 찾으러 떠난 그녀. 아이고야, 이건 안 보이잖아. 꽃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미안해서 못 찾겠어요, 찾았는데. 친구야, 고마워. 보이시죠? 어떡해, 얘 긴장했어. 지금 긴장한 거 보이세요? 30분 캐고 이만큼 캤다 그러셔가지고 저 엄청 기대하고 시작했잖아요. 저는 아직 실력 부족으로 이만큼밖에 못 캤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그냥 구경이나 하자고요. 아, 오늘 진짜 하늘도 참 좋다. 이번엔 홍성축제의 하루를 마무리할 아주 특별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진짜 그림 속 한 폭 같지 않으세요? 일몰이 무척 아름다운 이곳, 함께 가보실까요? 금 미션, 사진 속 일몰 장소를 찾아라! 사진 속 장소를 찾겠다는 일념 아래 걷고 또 걷고,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이 계단만 올라가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 제가 가고 싶던 그 뱃머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일몰을 보겠다는 불굴의 의지는 계단과 높은 하이힐도 막지 못합니다. 와.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어느덧 일몰의 순간이 다가오고. 다 왔어요. 보여요. 저기 있는 거다. 이곳이 바로 홍성 해안의 명소. 이미 소문들 듣고 많이 모이셨네요. 일부러 시간 맞춰서 오신 거죠? 그냥 홍성 그 인스타에 첫 치니까 바로 나와. 아, 인스타그램 성지구나. 여기가, 네.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찍어주는 센스. 그리고 홀로 남아 외로움을 달래는 우리 김현정 화가. 와, 진짜 좋네요. 제가 비록 혼자 왔지만 명화 속 장면을 한번 따라해보고자 합니다. 이 포즈는 같지만 전혀 다른 느낌적인 느낌. 일몰이 주는 아름다움에 취해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본 오늘. 현정 씨도 생각이 잠긴 모습인데요.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근데 진짜 여기에 오니까 작품에 대한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일몰에 한껏 취한 김현정 화가. 대자연 앞에서 감성 포텐 폭발. 지금의 영감을 화폭에 담아보는데요. 오, 실력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멋져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여기 PD님도 그렸어요. 이건 저예요. 지금은 로컬 시대 여행지를 담은 첫 작품. 근데 작품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홍성 천수만의 본질은 일몰이다.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홍성 여행 종료. 풍성한 자연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홍성의 가을은 흥 넘치는 축제로 가득했는데요. 놓치면 후회할 남당한 대하축제 현장까지. 1년 365일 날마다 축제가 열리는 이곳. 이번 주말에는 충남 홍성에서 가을을 한껏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